근데 여기 이제 초성 퀴즈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아까 주소가 말씀드린 거 컨닝 하셔도 돼요. 초성 퀴즈 하는데 이 휴대폰에서 제 명함을 보시면 명함 주소가 KT21까지 되어 있죠. 거기 끝에다가 슬래시하고 14656 이렇게 하시면 이 게시글을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너무 온라인 학교 이것에 너무 주눅들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로 저는 실제로 수업을 애들하고 했어요. 그럼 애들은 집에서 다 미리 볼 수 있죠. 얘들아 오늘 이거 수업하니까 미리 봐줄래? 그 아침에 툭 띄워야죠. 뭐 보거나 말거나. 그럼 수업하고. 그럼 또 오늘 수업 이거 했는데 한번 다시 도전해 볼래? 이렇게. 그래서 사전 교육, 본 교육, 사후 교육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게 하는 모습을 제가 아주 날로 먹는 온라인 학교 팁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퀴즈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기 첫 번째 퀴즈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저도 이제 저도 몰랐던 건데 이걸 지금 답을 가렸거든요. 어떻게 해서 가렸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이 송쌤 훌륭한 수업이죠. 근데 수업은 이름이 수업인데 지금 내용은 수업이 아니라 생활지도 얘기죠.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저기 답을 지금 가려가지고 답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답이 나타나는 거죠. 네. 어떻게 쓰실까요? 네. 저는. 맞습니다. 보세요. 네. 그냥 글자 세수는 흰색으로 한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좋은 거예요. 다시 보기 하면서 집에서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시옷시옷감 뭐더라? 상실감이든가? 눌러보면 답이 나와요. 잘 보고 계시고